아, 추적. 아까 그렇게 필요하던 추적자가 지금 나오네. 황금 카드 그동안 너무 많이 썼었는데. 팔아버리죠 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다 팔자 그냥. 솔직히. 이대로 놔둬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게 보조제이 조금씩 돼가지고. 그래. 준비. 와. 5, 4, 3, 2, 1. 라운드 시작. 와, 근데 우리 오늘 셀렌디스 만든 거 진짜 레전드였어. 그러니까요. 하, 셀렌디스 진짜 시청자분들도 못 갈 거라 생각했을 걸? 거기 그거 정화모선이 한번 크게 조질 뻔했어. 진짜. 아. 셀렌디스야. 그래, 한강만 하자. 강화 하나만 더 하자. 한번 욕심 안 낼게. 한 번은 갈 수 있어. 실패입니다. 아, 2강으로는 뒤로... 솔직히 얼마 안 되는데. 진짜 2강 너무 진짜 아니잖아. 진짜 말 더럽게 안 됐네. 아, 사춘기인가? 이 정도면 안 되는데, 지금. 3강은 가야 돼, 진짜. 3강, 2강이 엄청 크다고, 차이가. 데미지가 완전 다른데, 진짜. 하나 더 있는 거랑 같은 건데, 진짜. 아, 제발 부탁한다. 강화 한 번만 가자. 가자. 아! 갔대, 이렇게. 아, 호적 파버려. 하, 지렸어. 이제 어떻게 하죠? 이대로 버텨야죠. 미치겠. 등급자 갑시다, 등급자. 아, 등급장이 남았어. 이거 아. 등급장 남았어, 그래도. 등급장 남았어. 반드시 승리하리라. 시. 트리플 S! 근데 이거 트리플 S는 무의미잖아. X? 근데 지금 더 욕심을 낼 그게 없어요. 그치, 돈이 없긴 하지. 아, 돈이 많이 없지. 그러면 그동안 이제 차라리 돈을 모을까? 지금 여기서 뭐 또 유닛 더 뽑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잠깐, 오딘 만들까? 대천사 많은데? 오딘이 나오려나? 데미지가? 오딘. 네, 대천사보다 오딘이 세긴 세죠. 어, 잠깐. 어? 어, 대천사 히페리온 비행기? 히페리온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요? 어, 진짜? 네. 하나 더 갑시다. 히페리온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오딘 두 개 만들고, 이제 레이너 캐릭터랑 합쳐가지고, 바로 히페리온. 가자. 나와봐, 좀 나와봐, 이씨. 길막. 좋았어. 그 다음에. 네, 약탈자. 아, 약탈자, 약탈자 아니라, 이거. 네. 짐 레이너랑 캐리건 아니야? 네, 스코프. 둘이 합치면 돼요. 오케이. 아우, 캐리건 너무 무서워, 진짜 멘트. 히페리온. 그렇지, 이거라도 어디야. 아, 딜링급 네. 조졌네. 위치 좀 봐주십시오. 좀 위험할 때마다 히페리온의 홀드를 이제 좀 써주면 되고. 그 야마토? 아니요, 야마토 말고 저거 자기장 폭발. 아, 그리고 빌린다 싶으면 묶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뭐 볼텍스 리프트 뭐 이런 거 있네. 상급 갓 오브 타임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복권 성세 이거 쓰레기 아닙니까? 갓 오브 타임 쓰레기라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네, 세 개 다 쓰레기요 지금. 부졌다. 그래서 제가 스킬 얘기를 전혀 안 꺼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어쩐지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나 일부러 알려준 거거든. 모를까봐. 어떻게 할까 이제? 히페리온 갈까? 30%? 히페리온 의미 있을까? 히페리온 하여 유닛 더 뽑을까? 잠시만요. 히페리온을 갈 수 있는 게 어? 잠깐. 등급은 한번 하자. 아, 비등급. 그래. 히페리온은 좀 다 나갈 수 있는 게 있네. 일단 근데 102라운드인데 지금 둘 다 잘... 어? 잘 가요 내 사랑. 시간이 많아갖고 잡긴 아... 잡을 것 같은데. 그런가? 잡긴 잡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이겼어요. 이 정도면. 버섯꽃 파워님, 아, 드디어 라운드 승리하나요? 지금 아... 저기서 역전하시려면 유닛을 더 하나 더 뽑으셔야 돼. 그치. 네. 헬 등급 이상. 이곤 스탠먼 뭐 뽑았는데?
저건 아까부터 있었어요. 어, 아니 뭐 하는 애야? 움직이지도 않으시. 어, 바쁘시네 이거. 이렇게 난 조잡한 게 난 제일 싫거든. 아, 깔끔하신. 어디가 유닛 뽑아? 그럼 저희가 난 책사를 따르겠어. 어떻게 버프를 하나 더 노려볼까요? 네, 갑시다. 공허의 날개. 공허의 날개? 네. 어떻게 가지? 히피리온 있고. 네. 이제 대천사 전투기, 공허의 구조자, 공허 포격기 세 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대천사 전투기까지 가야 돼? 네, 대천사 전투기 있어야 되고. 대천 전투기는 또 뭐 있어야 되죠? 네, 지금 못 들었어요. 네. 제가 대천사 전투기, 공허의 구도자, 공허 포격기. 공허 포격기? 어우. 네, 공허 포격기가 여기서 만들기 제일 힘들어요 지금은. 그거 힘들지 않을까? 그럼 유닛 뽑습니다. 네네. 그래. 어차피 기계 유닛 공격이 50% 증가하기 때문에 고르곤하고 셀레니스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게 짐레이너 두 개 나왔고요. 지금 몇 몬스터가 뭐 유닛이 뭐가 필요한 거죠? 지금 뭐 뭐든지 일단 뽑아봐야 돼요. PC로 보세요. 모바일은 아프리카 상황에 따라서 버퍼가 심해질 수 있어요. 지금 또 파수기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파수기 만들어야 되고. 이제라도 은행에 돈 넣을까? 아니 혹시 일단 은행에 지금 은행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지금 은행 쓰면 오히려 더 말려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버서커 파우님 굉장히 고난하시네. 아 그래도 그 와중에 목숨은 잘 지키죠. 그러게요. 그것도 버티셨네 그 라운드를. 진짜. 나보다 목숨이 더 유리하죠. 일단은 뭐 목숨 수로만 봤을 때는. 그쵸. 3, 2, 1 라운드 시작. 근데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이게 진짜 이긴 거죠. 버서커 파우님 한 라운드만 부탁할게요. 진짜 지금 터질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그래서 제가 해놓고 있을게요 이거는. 뭐 딱히 할 것도 없지만. 딜이 너무 세니까 밀리의 기미가 안 보인다. 셀렌디스가 신의 함수였네. 로스트님 채팅 잘 읽었습니다. 아 버서커님 가시나요? 자 이걸로 오늘 미션은 거의 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1등이 목표였는데 지금 버서커 파워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본인도 이제 갈 것 같다고. 저보다 레벨 높으신 분이 같은 난이도 프랙틱스를 고르시고 참패하십니다. 저보다 스킬이나 스탯이 더 높으셨던 분께서 특성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기는 아니지만 장점을 가지시고 뭐야 유닛 다 어디 갔어? 아 본인의 유닛을 싹 다 팔았어요. 아 포기하셨어. 사기는 여기까지다. 게임 터뜨리셨어. 오늘의 명장면이에요. 게임 터뜨리셨어. 야 진짜 보통 멘탈 안 날라가면 이런 모습 안 보여주는데 그 와중에 남은 돈으로 유닛 뽑았어. 살았어 미쳐. 라이프 와 진짜 날아가셨네. 진짜 고통받네 진짜. 와 진짜 오늘 잠도 안 오겠다. 잠을 못 자겠다 진짜. 진짜 짜증나겠다 진짜. 버서커님 그렇게 자랑하시던 결국 가시네. 그래 깔끔하게 그냥 죽고 그냥 아, 빡쳤다 그냥 이러고 말면 되는데 못 죽어. 아 어떤 기분일까. 깔끔하게 포기하시네 진짜. 안 될 것 같으니까. 리얼 깔끔하게 가셨네. 근데 히페리온 공격력 너무 낮다. 있으나 마나네. 네 그래서 히페리온 다음 걸 이제 또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가려는 건 히페리온 강화 안 해도 되죠? 네네. 그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프 때문에 뽑는 거예요. 전부
공유에 50% 증가 버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얘는 데미지가 2만 몇인데 3만 됐는데 얘는 1300은 미쳤어? 그래, 잘 들린다. 원식 캐리건도 굉장히 높죠? 네, 원식 캐리건 지금 3만이 넘었죠. 3만 1000, 3만 2000 원식 캐리건이 정말 많은 거 해줬어. 처치가 3195킬이야 전체 킬수의 절반 이상을 먹었네. 진짜 오늘 캐리건 정말 할 거 다 했어. 원식 캐리건 뽑은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 제가 다 살려보거든. 그러니까 역시 살려. 역시 책사야. 책사를 잘 좋았어. 아닙니다. 로슨이 진짜 잘했어 오늘. 104라운드. 버서커파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션 석세스. 아 오늘 유튜브 영상 올릴 수 있겠다. 1등 했다. 몇 시간째? 장장 3시간 반. 3시간 40분이네요. 아 근데 유닛들이 왜 이래. 3시간 40분에 걸친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까 남은 거신 두 마리 등급작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아, 그건 절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예. 정말 이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거의 쓰러져서 진짜 중환자실까지 실려갔다가 기적 소생했는데 여기서 또 실려가고 싶진 않고요. 저거 두 마리 때 진짜 게임 터질 뻔했어. 진짜. 어? 여보세요? 네. 살살 이제 불안하다 이제. 와, 저 한 마리 정도야 뭐. 저 뒤에서 잡아주네요, 알아서. 캐리건 나오고 있고요. 조합할 수 있는 거 나오면 바로 말해주세요. 네. 일단 그러면 파수기를 먼저 가볼까요? 버프 받으려고. 일반 아, 복권. 잠깐. 저희 파수기 있잖아요, 참. 어, 있어. 아 맞다, 파수기가 있구나. 그러네. 아하. 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집정과 아. 하이템플러 두 개 뽑아야 돼요. 고위기사 지금 태사다르 말고 네, 일반 복권에서? 네. 아 결국 일반 복권 가야 돼? 네, 고위기사 두 마리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거 있으면 갑니까? 그거 있으면은 05 포격기에 근처까지 가죠. 내가 볼 때는 110라운드 전에 하나는 뽑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 털려. 그거 확실합니다. 그거는 네 가시죠. 그래, 유물 이제 팔지 말자. 근데 유물 두 개밖에 없어. 어째서 뒤에 있는 거 팔리지도 않는 유물이니까요. 자이언트 플라워는 레벨이 안 오르네. 경험치를 못 먹어서 그래요. 멀리 있어서. 왜 시작을 안 해? 응? 뭐야? 아 버그가 온 것 같은데요? 어? 버그? 네. 스타팅이 안 되는 버그. 어떻게 그러면? 잠깐 이거 푸는 명령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됐나? 어 시작하네요. 어? 시작하네요. 아 약 쉬는 시간 왜 이렇게 길지? 아 오션에서 뺍시다. 쉬는 시간 휴식 짧게로. 어 그거 꺼야 되죠? 네네. 아 그걸 잊고 있었네. 휴식 짧게로? 네네. 오케이. 우리 또 할 때 휴식 길게 합시다. 뭐 또 조합할 때는. 이제는 싸구려 복권 열창 갑니다. 어우 불안한데 이거. 캐리건 컨트롤 해줘야 돼 진짜. 캐리건은 그래. 그 캐리건 거기 짤짤이 넣어주세요. 네. 거기 그냥 배치해놓는 게 낫겠는데? 저 앞에서 이제 또 딜을 넣어줘야 되니까 또 뒤에만 있을 수는 없어 얘도. 아 근데 한번 터뜨립니다. 오 딜이 안 들어가 이것도. 그 저거 쓴 거지. 네. 파멸. 네, 피가 너무 많아졌네 애들이. 이제 빡세네. 괜찮아, 아직 시간 많으니까. 아, DLC 보내셨대요. 네? 리퍼님이 DLC 보내셨대요. 우승 상품 투척하고 왔다고요? DLC를 보냈다니 무슨 말이죠? 그거, 굶지마. 굶지마 DLC? 네, 굶지마 새로 나온 DLC. 아, 잭리퍼님, 아, 고맙습니다. 아, 매니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게임우원 리얼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리얼 복권 당첨됐네 오늘.
쌍우리 볶음 갑니다. 리버님 그 마모님 화장실 간 사이에 1등 하시면 DLC 선물할 거라고 아, 말씀하시더래요. 고위 기사가 나왔어요. 고위 기사. 아 나왔어요? 어 하나 더 필요해요. 두 개 필요해요. 추적자 팔아야 되죠? 네 필요 없어요. 오케이 지금 돈이 없어 팔아야 돼. 자 고위 기사는 나왔고. 가자. 준비. 어 빠르게 넘어가네. 네. 3, 2, 1. 아 모바일로도 매니저 됩니까? 아 맞다. 바뀌었지. 지금 이내 1씩 해가지고 아마 한 좀 뽑을 수 있어요. 1짜리로 뽑을게요. 네네. 이거 아니고 저리 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리 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리 가고 부졌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리 가고 뭐야 똑같은 거만 나오네 자꾸. 아이 한번 놔줘라 진짜 좀은. 아하이 에헤이 이제 계속 뽑을 수 있는 나왔다 이제 그 마모님 옵션 조절이 필요해요. 뭐요? 아 끄는 거? 네 조합 끄고 제가 이거 그 아카노로 만드는 거 딱 들어가면 바로 조합을 다시 켜주세요. 잠깐만요 조합 오프했어요. 네. 제가 이제 집중을 합칠 거거든요. 네네네네 합치는 모션 들어가면 바로 온으로 켜주세요. 잠깐만요. 네. 아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까먹었어. 예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옵션이 지금 오프돼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거 하이템포로 두 개를 집중관으로 합칠 거예요. 네네네. 아, 뭐 말인지 알아서 합쳐주세요. 네. 지금 합니다. 네, 온, 오케이. 해주세요. 온 했어요. 오케이. 나이스! 네, 나왔고요. 그 다음 어떡할까? 일부러 휴지 길게 했거든. 더 뽑을까? 네. 네, 지금 이제 파멸자를 뽑아야 돼요. 아, 파멸자. 오케이. 네. 파멸자가. 제라툴이랑 짐레이너. 네, 짐레이너 많고. 네. 잠깐 제라툴 나와요. 제라툴 있네요. 제라툴 있어. 나이스! 제라툴 있네요 저희. 나이스. 그러면 바로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구나 이게. 두 번째 버프 유닛을 네 개 중에 두 번째예요 이게. 잠깐만 캐리건 좀 만들게요. 네. 그다음 어떻게 할까? 이제 네 캐리건 뭐로 합쳐야 되지 지금 파멸자 만들어야 돼요 파멸자. 아 오케이. 제라툴하고 짐 레이너 합치고 제라툴하고 짐 레이너 어디 들어나 볼까? 오케이. 가자. 됐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제 두 개 합치면 돼요. 차원 분광기하고 파멸자하고. 오케이 갑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유닛이 나왔습니다. 공업 폭격기. 이제 위치 배정 부탁드립니다. 네. 예. 살짝 좀 셀렌디스 밀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버프가 없기 때문에 위치가 상관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음은 대천사 전투기나 공허의 구도자 둘 중에 하나를 또 봐야 돼요. 공허의 구도자? 네 하나 공허의 구도자? 오케이 이거 뭐 강화 안 해도 됩니까 이거? 네 강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버프 용이에요 버프. 그래 좋아. 내가 115까지 하나 안 나오면 망한다 했었는데 107이 하나 나왔고요. 그래도 지금 좀 많이 힘드네 또. 네, 좀 밀리네요. 빨리 가야겠는데 버프 유닛을. 휴식 짧게로 바꾸고. 일단 지금 뽑는 유닛들은 거의 딜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버프라고. 네, 셀렌디스하고 고르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셀렌디스가 한 번만 더 강화됐어도 얼마 좋았어. 다섯 번 강화됐으면 진짜 진리였는데. 그러니까요. 오른손 하나 더 가? 110라운드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단 오늘 미션은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디까지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버서커님 지금 채팅창에 멘붕 지금 쓰고 있다. 그 캐리건 이제 좀 있으면 아니다 지금은 말고 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건들지 말고
어택 당 오른쪽에다 찍어두면 되겠다 캐니가. 자 유니 뽑습니다. 네. 미쳤어? 대사사르가 이 와중에. 어 제라툴. 어 제라툴 나왔고. 일단 판매자 하나 만들어졌네요. 판매자가. 그 판매자 하나 왔는데.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그 진짜 전멸 안 되는 거 이유를 모르겠어. 바짝 붙으면 또 전멸이 안 돼요 또. 어 그래요? 또 처음 알았어. 전멸이 오류가 많더라고. 아 레벨이 낮아서 안 돼 안 돼. 낮은 걸 해야 돼. 프랙티스도 어려워. 프랙티스도 라운드 100 넘어가면 다 똑같아. 제가 다 해봤는데. 준비. 5, 4, 3, 2, 100 넘으면 그냥 다 똑같아진다 보시면 돼. 저보다 레벨 높으신 분이 프랙티스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누가 시작했는지도 몰라 이제. 싹 밀렸어 그냥. 아 캐리건 나왔고요. 우캐리건으로 뭐 안됩니까? 지금 당장 캐리건으로 뭐 할게 없어요. 지금 제가 뽑아야 되는 일이 다 캐리건 어디서 파이널이 되요. 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번 라운드가 고비 같습니다. 일단은 쓸 수 있는 스킬 다 써야겠네요. 그래 그래 108 라운드인데 다 써버려. 다 있는 것들 싹 다 다 써버려 스킬. 그쪽 말고 어, 우리는 최선 다했어 근데. 와 이거 오랜만에 보네 이거. 오. 와 이거 못 잡겠는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63초 잡았어 잡았어. 이 정도면 잡았어. 이 정도면 잡았어. 아, 네. 어, 와, 이 정도는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와, 진짜 아슬아슬하게 잡니다. 어. 갑자기 걔가 그립다. 그 반짝이는 거. 눈뽕. 아. 정화모선. 36초 남기고 잡았네. 110 115라운드까지 가면 오늘 진짜 정말 기적이다. 어, 내가 볼 때는. 아, 돈이 없네. 휴식 짧게 해놨고요. 40초간 휴식한다네. 그래도 일단은 오늘 목표를 112라운드로 잡자. 준비. 오. 버전 파워님 매니저 한번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엄청 고생하셨죠. 멘탈 회복이 안 돼 저분 지금. 스키 다 써, 스키 다 써. 있는 거 먹었네. 스키 있나? 돌 찼어요. 시페리온 이거라도 써야 되나 이거? 시가 뭉쳤을 때 한번 써주고 공간형 한번 당겨주고. 아. 근데 이번 판 나쁘지 않은데? 차라리 이번 판이 나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 아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유니 뽑자. 지금 뭐라도 있어야 돼 지금. 아유 캐리건 그만 좀 나와 진짜 이씨. 아 좀 팔자 진짜로. 파는 게 어때? 캐리건은요? 예. 아닌가? 좀 딜이 들어가려나? 뭐라고요? 캐리건 파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 아 근데 전혀 딜이 안 들어가 지금. 밑에 보이세요 지금? 그러면 어 전혀 딜이 안 들어가. 근데 팔아도 이제 두 마리 된 1밖에 안 주니까 이게 딱히 뭐 그렇긴 한데 어. 방전사 섭상 나왔다. 제라투 가자 제라투. 네 제라투 가고. 지금 제라툴 필요했잖아. 네 필요했죠. 이제 집레인 하나 있으면 되겠네. 혼종 파멸자 네.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요? 네 파멸자 하나 더 필요해. 오케이 오케이. 자 집레인 하나 나가라. 집레인 하나. 어 이번 판 빡센데? 버티네요. 예 버텼어요 버텼어요. 막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막았다 막았다. 근데 포도가 빠르다. 어
잠깐만 컨트롤 좀 해야 되겠는데? 아닌가? 네 들어오는 거 지금 잡아도 괜찮아, 시간 괜찮아. 차버릴 것 같아요. 괜찮네. 와 115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까? 아까 36초에서 죽였거든? 네 지금 우리 10초씩 줄어들어. 112라운드 까지 가면은 다음 라운드 보스전이래. 잠시만요. 왜요? 엉망치 이거 다섯 개. 어? 1레이가 되던가? 어 안되네. 아 한 마리 더 필요하네. 아 조졌고요. 1플레이어가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이제 가스 20고 있는데 뭐 하나 할까? 지금 숨댈 게 있나? 숨댈 게 너무 없는데요? 지금. 그래 그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거신 건드려 볼까요? 아니 아니 1라운드 시작. 어 죽방 때릴 뻔. 어 잡아! 뭐로 잡아야 돼? 셀렌디스? 잡았다 잡았다. 어 나이스 나이스. 셀렌디스 잡았죠? 셀렌디스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로스님 책사 잘 뒀다. 아 저 유닛 바로 뽑아야 돼. 바로 뽑아야 돼. 안 돼. 아 왜 그게 나오냐. 아 광전사 석상 나오면 안 되는데. 가자. 아, 일단 조합하지 말아요. 아 예예예예. 오딘이 필요하니까 건망치가 나와도 돼요 지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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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광물 나왔는데 팔게요. 네. 검은 망치 나왔어.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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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될까? 되죠. 오 나이스. 아 한 마리는 또 빠지네. 또 이거 뭐야. 다른 플레이는 다섯 마리면 되는데 1플레이만 그렇대요 지금. 아 뭐야 이런 버그가 있냐. 어떻게 할까? 보스를 무조건 먼저 먹는 그거 대가라고 쳐야죠 뭐. 검은 망치랑 ARES 합칠까요 이제? 네 여쭙이 이제 필요 없고요 저건. 어 가자 가자. 와 근데 이번 라운드 리얼 곱인데 이거? 와 이거 저거 스킬 한번 씁시다 마무님. 뭐요? 갓 오브 타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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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썼습니다. 네 이동해줘야지 저는. 네. 아군 유닛이 두 배 가속된다. 이거 뭐야? 그러면 공격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건가? 공격 속도, 이 속도 전부 다요. 어 개이득이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엄청 좋은 게 많았다는 거네. 네. 아 끝났어? 미친 이거밖에 안 돼 지속 시간이? 20초. 그래서 쓰레기인 거예요. 와 리얼 쓰레기구나. 야 40초만 됐어도 진짜 좋은 스킬인데 20초밖에 아, 안 돼. 아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시간 없어. 무빙하고 있어요. 아, 나 이게 또 왜 나와. 15초.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와 빡세다. 스킨 안 썼으면 지금 터졌어요. 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해당 난이도는 목숨 유지하고 110라운드 달성. 아 퍼펙트 3별 달성. 별 3개. 오 별 3개 다 줬고. 별 3개. 어. 오케이 이게 스타수죠? 네 스타수가 이제 3개로. 네, 어 4개 되셨네. 하나 뭐지? 그러게요. 계속 아까 있긴 내가... 있었거든. 내가 말 안해서. 네. 그렇지 이게 뭔가 달성하더라고. 어... 스타를 어디서 먹은거지? 여기 3개밖에 없는데? 뭐지? 글쎄요. 근데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 아 이번에 획득한 거 해서 4개 된 거네요. 뭐가요? 지금 아버님이 프랙티스 난이도에 스타가 기본적으로 3개 있었고요. 방금 하나 얻은 거 해서 4개가 됐네요. 아하 목숨 많이 잃고 110라운드 깨기. 준비. 이번 라운드 근데 레전드긴 해 지금. 그치? 뭔가 네. 달성 많이 하고 있어. 라운드 시작. 목숨 한 번도 안 잃고 100라운드 넘긴 거 처음 아니에요? 어 맞아. 110라운드 이번 라운드도 고비야. 아낌없이 스킬 다 씁시다. 페이거 유리 좀 쌓인 다음에 한번 딱 묶어주고. 아 다 터졌네 애들. 한 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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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고. 이거라도 내가 써줘야겠다. 아 라운드에 여유가 전혀 없네. 그러게. 제발 집레이너 나와라 좀. 어 나왔어 집레이너.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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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캐리거. 어 아, 근데 제라투 제라투 여깄다. 아 이거 또 전멸한데. 아 근데 중격은 지금 당장 버프가 적용이 안 돼요. 왜 왜 아직 하나가 덜 나왔잖아요.
일단 갈게요. 네. 혼종 파멸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지? 파멸자 두 개 하고 오딘하고. 오딘하고 오케이. 바로 갑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 자 공허의 구도자 나왔고요. 배치 부탁드립니다. 네. 저 계속 뽑을게요. 광전사 석상 조졌고요. 아 만화가 아 엉뚱한데 많았었네 이게. 아 이번 라운드가 진짜 고비다. 이번 라운드 이번 잡나? 라운드 고비야. 잡을 것 같은데? 잡나요? 잡는데요? 어? 어떻게 잡을 뭐지? 수 있지 이번 라운드? 글쎄요 잡았네. 응? 게이드? 뭐지? 잡았네요. 오 진짜 115라운드까지 갈 수 있으려나? 어 이건 되게 여유있게 잡았네. 그니까 웬일이야? 그러게요. 뭔 일이지? 계속하라 작전사. 이제 뭐 버프가 적용된 거 아닐까? 아이언의 빛을 내뿜어라. 아 지금 뭐 가야 되지? 지금 이제 남은 게 남은 하나 뭐예요? 뭐였지 까먹었다. 대천사 전투기. 그 엑스 어려운 거 나왔네. 아, 그 트리플 S 가야 되지. 네, 트리플 S 내 말이야. 와, 진짜 큰일 났다. 준비. 빡센 거 남았네. 진짜 빡센 거 남았네. 그거만 딱 뽑으면 진짜 버프 다 완성이야? 네, 50%. 50%? 여기 있는 모든 기계 유닛 공격 50%가 된 거야. 와, 모든 유닛이? 모든 기계 유닛. 아, 그러면 거의 다 기계잖아요. 예, 오케이, 오케이. 개이득이네. 아, 프로토스도 기계로 쳐 주는구나. 네. 대천사 가자 이제 대천사 가야 돼. 아이고 이런 개 같은 개 같은 거 죽여버리는 개 같은 거. 와 하나가 피가 무슨 87,000이야. 아 지금 있잖아 캐리건 파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얘네들 회복을 하네. 아 그래요? 어. 아 조졌네. 어 얘네 회복을 해.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 다 팔까? 에 팔아버려요. 어차피 그거 쓰지도 않는데 이게. 캐리건 다 팔아? 잠깐만요. 아 또 아껴야 되나? 네. 어차피 대전사 전투기 뽑아야 되니까. 어. 다 팔아 그냥. 다 팔아버리면 돼. 지금 이건 그냥 거신까지 싹 다? 어차피 지금 밑에 있는 것 중에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 그래 거신까지 싹 다 팔자 그냥. 하나 남겨둬야겠다. 거신 하나 딱 남겨둬야겠다. 아, 조졌네. 아니다 이거 남겨두고. 아 스킬 잘못 썼다 타이밍. 아. 답합니다, 답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 오, 대천사 나왔어! 아, 이번 판 고비인가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 이번 판 터집니다, 이거. 못 잡아요. 진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이거는. 죽었다. 이렇게 가네요. 견우야! 나도 여기까지인가 봐. 와. 여기까지다. 이제 여기까지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112라운드. 112라운드. 그래도 오늘 할 건 다 했어? 어, 미션 완료하고. 미션도 컴플리트 했고, 별도 땄고. 그래, 그래. 여기까지 온 게 어딥니까, 진짜 여러분들. 어, 여기까지 온 게 어디야. 어,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대단한. 어. 고생하셨어요.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세 마리만 잡았으면 됐네. 네 마리만, 어. 아. 와. 진짜, 어. 그래도 오늘 진짜 많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진짜로 고생하셨어요. 아, 이제 뭐 더 레벨 많이 높이셨을 테니까 다음에도 더 꿀잼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진짜 재밌었다. 5, 4, 3, 2, 1 라운드 시작. 크, 진짜 꿀잼이었어요. 오늘 정말 꿀잼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와 생각지도 맞아. 못한 역전을 한번 터뜨리고 진짜 우리 정말 암울했잖아. 그러니까요. 와 이거 게임 조졌네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성공. 맞아 맞아. 자 유튜브에서 조만몬 검색하시면요 공략방송 PC란 제 재생 목록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고 들어오시면 여기 스타트 요즘에 무한도전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개복티 편이 한 편이 아닙니다. 10월 6일 편 또 10월 7일 편 또 11월 21일 편 11월 22일 편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감염충대전, 사커축구, 얼음땡놀이, 금치거게임, 맹독충의 빙판탈출 아주 다양합니다. 뭐 광전사 디펜스,
개인 복권 디펜스 세미온 디펜스 뭐 광자포 포터 디펜스 뭐 구차 시도까지 갔나 편집 다 해가지고 자막까지 다 달아놨고요. 약간 예전에 지금 너무 아쉽지만 MBC 게임의 무한도전 같은 스타 무한도전 같은 또 MBC 게임의 또 그런 프로그램처럼 제가 또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또 스타투 요즘 앱을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에서 조만간 검색해서 스타투 요즘 앱 무한도전 또 PC란에 있으니까 누르셔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로스트님. 네, 고생 많으셨어요. 재밌었습니다. 12시까지라고 하셨는데 딱 됐네요, 시간이. 그러네요. 시간 딱 맞췄네요. 고생하셨고 또 이제 다음에도 1등을 또 노립시다. 오늘은 성공적이었어요, 진짜. 네,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진짜 성공적이었어. 다음 팟에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좋아요,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